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 애정하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짜잔! 귀여운 애 더하기 귀여운 애 라이언과 춘식이가 사는 집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패키지부터 너무 귀엽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포장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너무 귀여워. 고구마 먹고 있는 춘식이랑 너 뭐 먹냐 하는 라이언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라이언은 좋아했는데 얘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매뉴얼북이네요. 레고 조립에 필요한 스티커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춘식이와 라이언이 들어있네요. 매뉴얼북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조립을 하면 되는지 설명서가 쭉 들어있습니다. 1번부터 뭐야 이거? 근데 라이언 다 조립돼 있는데? 그렇다면 춘식이 있는 건 없을까요? 이 춘식이는 조금 분해된 상태로 들어있네요. 생각보다 부품이 좀 많은데요. 하나하나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서가 좀 친절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블록을 직접 대서 실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도 조각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찾은 조각을 매뉴얼대로 꽂아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부품을 찾고 하나씩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침실에 꽃이 있고 이거 침대에 이불 있는 거야. 지금은 이 부분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테이블인가? 너무 귀엽다. 기분 좋게 선글라스를 끼고 탬버린을 연주하는 귀여운 장면입니다. 이거를 여기 흰 바탕에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이제 한 1시간 정도 조립한 것 같긴 해요. 사실 배고파서 중간에 밥 먹고 왔어요. 이제 문 조립이에요. 우와 이거 봐. 그다음에는 노란색 문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창문과 비투명한 창문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투명한 창문은 아까 만들어둔 현관문 옆쪽에다가 설치를 해주세요. 불투명한 창문은 이쪽 편에 두 개를 나란히 꽂아주세요. 뭔가 아이들이 사는 뒤에 망대돼지가 쌓아가는 벽돌집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짠! 라이언과 춘식이가 반겨주는 예쁜 웰컴 간판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벽면에다가 이렇게 귀엽게 춘식이의 발도장도 찍어주었습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차례예요. 이제 주황색만 남아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끝나겠네 했는데 뭔가 기하학적 분위기가 막 자꾸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라이언인데요. 얘도 발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레고에 꽂으셔도 될 것 같고요. 라이언의 머리는 360도 돌아가고요. 팔도 자유롭게 잘 움직입니다. 다리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춘식이는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춘식이는 팔다리나 꼬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짜잔! 예쁜 라이언과 춘식이 하우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디테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투명 창문도 열리고요. 앞에 이렇게 문도 열립니다. 정면에는 이렇게 화분이 있고 창문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붕에도 다락방처럼 이렇게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춘식이가 이렇게 빼꼼하고
하고 있어서 귀엽겠죠? 그리고 이 뒤쪽에도 창문이 8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반대쪽은 평범한 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쁜 스티커로 장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집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쪽에 춘식이와 라이언을 배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얘기도 하면서 집중도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여러분도 춘식이와 라이언, 브릭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을 더 재밌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차차미가 창문을 뜯고 춘식이를 끼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붕에서 놀고 있는 춘식이가 보이네요. 춘식이 이렇게 안 되나?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